지난 일요일 한국의 대표적인 힙합 그룹인 앰비션 뮤직팀이 시애틀을 방문해 뜨거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3일 한국의 대표적인 힙합 그룹인 일리네어 레코즈 팀 도끼, 더 콰이엇과 그들이 설립한 앰비션 뮤직팀이 시애틀을 찾았습니다. 캐피털 힐 뉴모스 공연장에서 열린 이 공연은 7시에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시부터 공연장 옆을 둘러싼 팬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팬들뿐만 아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젊은 미주류 팬들로 공연장은 꽉 찼으며 그들의 공연에 뜨거운 환호와 함성을 보냈습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6에서 해시 스완의 활약곡인 요즘 것들을 시작으로 다른 앰비션 뮤직 소속 아티스트인 김효은의 상상과 창모의 마이스트로, 아름다워 등의 공연이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또한 더콰이엇과 도끼의 등장으로 공연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고 그들의 합동 무대 곡인 프로파일, 연결고리를 마지막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일리네어 앰비션 투어는 도끼와 더콰이엇을 중심으로 그들의 산하 레이블인 앰비션 뮤직팀 소속 창모, 해시 스완, 김효은과 함께하는 첫 미국 투어로 쇼미더머니6에서 활약한 해시 스완과 김효은을 향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일리네어 앰비션 미주 투어는 11월 30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시애틀에서 마지막 서부 지역 공연을 마쳤습니다.